며칠 되찾은 8월 15일 순국선열의 거룩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1 K3리그 19라운드 평택시티즌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를 천안에게 좀 대패를 하면서 조금 아쉬운 장면을 좀 보여줬죠. 자, 평택시티즌FC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한, 안일주, 전혜민, 양경모, 김남규, 김홍, 파주시민축구단 이호승 골키퍼, 김호준, 문진용, 박우정, 최우재, 이상원, 이준원, 류승범, 이상협, 광래승, 정성. 이 베테랑 경험 많은 선수들이 전방과 후방에서 어떤 또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경기 결과에 또 굉장히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사벌 레포츠타운이 반전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파주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시민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평택시티즌FC가 자리합니다. 자, 파주시민축구단의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현재 승점 23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10위인데요. 오늘 경기의 승리 시 투입이 되어야지 오늘 체력적인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조금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네, 오늘 자, 중앙쪽 좋아요. 우선 오른쪽에 공간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우정 접어놓고 왼발 크로스 올라가고 옆으로 퍼져갑니다. 네, 이번에는 집중력을 조금 잃어버린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박우정 선수가 크로스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상엽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부분이 확실히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높게 뛰어왔습니다. 뒤쪽 헤더! 골키퍼 정면! 백준범 골키퍼! 네, 이번에는 굉장히 또 헤더를 통해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장면들을 조금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상엽 높게 갑니다. 뒤쪽까지 헤더! 골! 전반전 선취골을 기록하는 광래승! 그렇죠. 여기서 지금 백준범 선수의 판단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네. 네, 골문을 비우고 나왔다면 확실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번에도 이상엽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광래승 선수가 결국에는 머리로 득점을 만들어. 네, 뒤쪽으로 조금 길고 높은 코너킥을 또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높게 떴습니다. 뒤쪽 헤딩! 혼자 상황! 있어요. 혼자 상황! 짧게! 마지막 수비 클리어! 으로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이제 낮은 위치에서는 파주 선수들이 상대가 볼을 쉽게 가져가게 두지 않습니다. 자, 좋은 트래핑 나왔고 그리고 정성민 자, 두 명 사이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정성민 접어놓고 왼발 굴절되면서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바운드 자, 자, 굉장히 중요한 세트피스 기회 높게 뛰어왔습니다. 뒤쪽 헤딩! 자, 세컨볼은 수비가 우선 먼저 처리합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스로인 진행. 잡아놓고 오른발로 뛰어왔습니다. 자, 이 볼을 파주가 가져왔고요. 한 번에 앞쪽 킥에 백준범 골키퍼 역시나 나와서 헤딩으로 연결합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먼저 파주시민축구단 광래승 선수의 헤더골과 함께 우선 전반전 파주시민축구단이 1대0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파주가 확실히 이제 뒤쪽에서 라인을 형성을 하고 간격을 좁게 가져가면서 수비를 한 이후에 네. 앞쪽으로 나아가는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연결도 많긴 한데 네. 저는 그냥 매년 더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 이제 후반전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승부가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평택, 오른쪽에 파주가 자리합니다.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파주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그런 상황이죠.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는 김홍 오른발로 뛰어왔습니다. 자, 머리 맞고 뒤쪽으로 흘렀어요.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우선 수비가 한 차례 막아냅니다. 일단은 뭐 제자리에서 스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왼쪽 측면 살짝 어렵게 패스 연결. 류승범 선수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자, 오른쪽까지 전환 됐습니다. 측면에서 볼 이어받는 박우정 크로스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퍼서갑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광래승 선수의 프리헤더였는데 네. 아, 지금은 상당히 빠르게 소유권이 서로에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굉장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파주거든요. 네. 만거리 오른발 슈팅! 네.
오른쪽으로 퍼설합니다. 이번에도 압박을 통해서 볼을 가져왔고 최우재 선수가 과감하게 먼 거리였지만 박재훈. 뺏겼어요. 지금도 위험한 위치에서 볼을 뺏겼습니다. 그렇죠. 정성민. 자, 박스 근처 왼발. 네. 타포스트를 바라보고 한번 가마차기를 시도했던 정성민. 하지만 크게 벗어납니다. 평택에 좀 우선 연결됐고요. 다시 한번 좁은 공간을 선택했는데 자, 볼을 넘겨줬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에 공간을 잘 바라봤습니다. 중앙 쪽 오른발 슈팅! 대포슈 류승범! 그렇죠. 이번에도 류승범 선수가 좋은 공간에 침투를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의 상대 수비를 이겨냈거든요. 그러면서 중앙에서 이제 정성민과 광래 최민수. 자, 사이 패스 들어갔는데요. 박스 안에서 뒤쪽 내쪽 펀치. 자, 평택 시티즌의 가장 잘 풀렸던 공격이 네, 조금 굉장히 또 전형적인 그런 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방으로 일단 보내고 그 볼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모습. 좋아요. 좌측면 쪽 열렸습니다. 달려가면서 오른발 마지막 굴자 헤딩.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너무나도 아쉬웠던 헤더. 그렇죠. 유일한 선수의 헤더가 김홍. 원터치 살략 연결됐어요. 잡아놓고 오른발 패스 연결. 혼전 상황 끝까지. 하지만 마지막 김재석의 슈팅은 연결되지 않았. 그렇죠. 특히 이제 오른쪽 측면으로 김홍 선수가 이동을 하면서 네. 한 명의 선수 공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다시 리턴을 받는 그런 패턴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거든요. 뒤쪽 내놓습니다. 왼발 슛. 힘이 상당히 많이 실렸던 걸까요? 자, 마지막 이준원의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대 입장에서는 뭐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골을 따가는 게 중요하고요. 네. 화주 입장에서는 그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들 끝까지 집중력을 좀 유지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 빠르게 올라가는 화주 시민 측면에서 달려가죠. 김도윤 이겨냈고요. 김도윤 이겨냈어요. 뒤쪽 컷백 잡아놓고 돌면서 접어놓고 뒤쪽 내줬습니다.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마지막 오른발 가마차기 이상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확실히 김도윤 선수가 핵이 그 부분을 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네. 김홍의 패스를 이어받고 아크 정면 짧게 내주었습니다. 오른발 슛! 날카로운 슈팅. 이호승 골키퍼. 중간에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평택의 기회인데요. 하지만 리그 득실차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결국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0의 K3 리그 19라운드 평택시티즌 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스코어 2-0 파주시민축구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파주시민축구단이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전방에 있는 역습 과정들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헤더 높이를 활용한 첫 선제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유승범 선수의 멋진 중거리 슈팅 수 있는 평택의 기회인데요. 하지만 리그 득실차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결국 종료 휘슬이 울립니다. 자,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0의 K3 리그 19라운드 평택시티즌 FC와 파주시민축구단의 경기. 최종스코어 2-0 파주시민축구단이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파주시민축구단이 오늘 수비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전방에 있는 역습 과정들 한 번에 넘어가는 패스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또 헤더 높이를 활용한 첫 선제 득점이 나왔고 그리고 유승범 선수의 멋진 중거리